승객이 이렇게 많아서 8만을 넘어서 9만 됐었을 때는 이제 화장실 한번 가기 힘들어가지고. 저희가 보안 검색 요원으로 이제 일하다 보니까 이제 승객분들을 좀 주시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손님이 너가 보기엔 내가 범죄자처럼 보이냐, 범죄자처럼 보이면 잡아가라. 여직원 같은 경우는 일본인 승객이 엉덩이를 이렇게 치고 지나가거나 이제 해당 승객분들도 저희한테 지나다니면서 아 여기 진짜 알바 맞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승객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최근 들어서 좀 더 힘든 게 좀 사실이죠. 저는 2018년 11월에 입사해서 지금 약 2년 정도 근무하고 있는 보안 검색 요원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먼저 발열 체크를 먼저 하고, 발열 체크 이상이 없으시면 그때 이제 여권이랑 티켓이랑 그다음에 손님 얼굴을 대조하여가지고 이제 맞다고 저희가 판명이 되면 이제 승객분들이 안에 들어가서 짐을 검사하시는데, 짐 검사할 때 짐뿐만 아니라 항공기 내에서 뭐 우발적인 행동이나 뭐 이런 걸 사전에 좀 차단하고자 그런 위해 물품들을 적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많이 줄었지만 승객이 이렇게 많아서 8만을 넘어서 9만 됐었을 때는 이제 화장실 한번 가기 힘들어가지고, 10만 명이 몰렸을 때는 저희가 야간 근무했었는데 막 이제 자는 시간까지 뒤로 밀어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근무하는 일이 이제 발생되고, 항상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이제 해가 질 때 들어가니까 이제 저희가 항상 보는 하늘은 항상 출근해서 보는 검은 하늘과 퇴근해서 보는 검은 하늘, 딱 그렇게 저희는 딱 두 가지밖에 못 봤었어요. 평일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한 4시 반쯤에는 집에서 나와서 5시에 회사 근무차를 타고, 보통은 한 6시에 출근해서 6시 반에 퇴근하는, 평균적으로 한 12시간 반 정도는 공항에 좀 체류하고 있습니다. 항상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진짜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저희가 또 출근하지 않으면 보안 검색 일이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그냥 사명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한 몇 번 졸아봤었는데, 이게 제가 1터미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잘못 졸면 2터미널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바로 눈을 뜨는 순간 바로 지각이라는 거를 네, 알아채고, 그래도 지각은 다행히 면하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도 되게 아찔. 이거는 제가 겪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출국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승객분들이 이제 뺀 뭐 액체류나 아니면 뭐 화장품 뭐 이런 그 위해 물품들을 저희가 관리하거나 네, 이렇게 수거해 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데, 작년 여름에 근무했을 때 하루는 엄마랑 아이랑 있는 이렇게 승객이 오시길래 눈인사 정도를 했었는데,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저 아저씨들은 경찰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아니 경찰은 아니야, 저 아저씨는 쓰레기 치우는 게 직업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엄마 그러면 저 아저씨들은 어떻게 저렇게 됐어? 라고 물어봤는데 엄마가 아이에게 저 아저씨는 공부 안 해서 저렇게 된 거야, 너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더운 데서 쓰레기 주워야 돼, 이 말을 들은 저는 좀 그게 좀 되게 많이 안타까웠었어요. 승객분들에게 인식이 저희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대표적으로 되게 많이 걸리는 거는 보통은 이제 물이랑 그다음에 화장품, 그다음에 좀 많이 걸리는 게 어르신 분들 중에서 과일과 까먹으려고 과도 들고 오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저희가 이제 위해 물품을 이제 저희가 압수할 때 저희가 사용할까봐 로션을 바닥에 짜거나 구멍을 뚫거나 손을 담그거나, 외국에서 가져온 양주 같은 경우는 뚜껑을 따서 아니면 뚜껑을 깨서 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어떤 여성분 중에서는 화장품을 핸드크림을 손에다 다 짜가지고 가져가신 분도 있어요. 저희도 손으로 가져가면 당연히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잠깐만 기다리라고 출국 전에 다 쓰겠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 일행분들이 들어오면 이제 자기 손에 먼저 짠 다음에 이제 일행분들이 오면 손에서 손으로 덜어주는 방식으로 예 네. 그렇게 해서. 또 어떤 분들은 어차피 너네 가져갈 거 아니냐, 잘 써라, 일단 비꼬시면서 뭐 너네 뭐 이제부터 화장품 살 일 없겠다, 심지어 물을 주시면서도 이거 물 비싼 물이다, 너 가면서 물 먹어라. 네, 저희도 이제 휴게실에 가면 이제 정수기도 있고 저희도 이제 물을 먹는데, 이제 굳이 이제 저희도 이제 화장품은 수거해서 다 위탁 기관이나 불우이웃돕기나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그렇게 하시니까 좀 되게 많이 서운했습니다. 신체 검색을 하고 있었는데 승객분이 갑자기 들어오실 때부터 이미 화가 나신 상태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냥 저희를 뿌리치더니 전에 직원은 이렇게 안 했는데 너 되게 융통성 없다, 형 너 같은 애들이 공항에 많으니까 공항이 늦어지는 거다. 여직원 같은 경우는 일본인 승객이 엉덩이를 이렇게 치고 지나가거나
저희도 원래 신분이 특수경비원이어서 이제 거동수상자나 저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은 제 앞에서 경찰관에게 인계하는 방법이 저희가 나와 있는 규정이고 저희가 그렇게 배웠었는데 저희 출국장 안에 경찰분들도 상주에 계시는 분들 이제 한 분밖에 없고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또 나서서 제압한다고 하면 방금 전처럼 안 그래도 승객이 밀리는데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데 마땅히 좋지는 없고요. 그러니까 막 저희가 만약에 승객한테 되게 모진 말을 듣거나 막 그거에서 되게 많이 우는 분도 되게 많이 생기고 되게 자존심이 많이 상처를 입으셔서 나가는 분도 되게 많으시죠. 이렇게 진짜로 내가 보안검색 요원으로 일하는 게 되게 이렇게 쓸데없는 일인가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선배들도 당연히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저희도 이제 맨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계속 민원이 걸리고 나아지지 않으니까 혹시 영화 설국열차 보시면 바닥 열면 일하는 그 공장 같은 데서 일하는 그 꼬맹이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 공항 소속 재산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로봇처럼 저희가 계속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런 굴레에 못 벗어나고 계속 이렇게 일하게 되니까 저희는 항상 좀 자조적인 말로는 그냥 우리는 기계다라고 보통 많이 하죠. 저는 2018년 8월에 공고를 보고 입사 지원을 하게 되는데 200명이 지원해서 서류에서 반으로 100명이 잘리고 그 면접으로 봐서 그중에서 이제 13명만 됐었거든요. 어차피 합격인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이렇게 합격이라고는 이게 명시되어 있지만 따로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보안검색 초기 교육과 이제 이론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엑스레이로 이제 기초 판도 교육과 화재 예방 교육 막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이론 시험으로 거치고 나서 이것도 또 따로 시험 봐서 그 중에서도 또 이제 한 몇 명은 탈락되고 그 절차가 처음 합격부터 마지막 채용 절차까지 한 두 달 정도 걸리는데 이제 그 근무 패턴을 얘기를 듣고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근무 패턴 아니냐. 어떻게 사람이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서 여기 지낼 수 있냐. 그분도 이제 자진으로 중간에 이제 퇴소하시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서 되게 많은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기사가 떠돌고 이제 그런 말이 떠돌면 승객분들도 아 여기 진짜 알바 맞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승객도 되게 많습니다. 알바로 들어왔으니까 너네가 이렇게 하는구나. 너네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 알바기 때문이구나. 좀 그 말도 되게 많이 좀 상처였죠.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군이 알바라고 하는 건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죠. 저희가 좀 도급 업체고 이제 승객분들이 보시기에 어차피 너네는 공사 직원 아니잖아. 너네 아무것도 아니잖아. 거기 회사 직원일 뿐이잖아. 라고 되게 그렇게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되게 저희를 만약에 무시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제가 받는 급여는 기본급은 한 179만 9천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딱 찍히는 금액은 한 240만 원 정도 찍힌다고 보면 돼요. 진짜 세간에 말하는 것처럼 알바처럼 똑같이 최저시급에 적용받으면서 일하는 거거든요. 저는 대학교 때 이제 호텔경영학과에서 4년 동안 재학을 했는데 부모님에게 좀 손벌리기도 좀 싫었고 방학 때마다 학예 인턴십, 그다음에 여름방학 알바 4년 다니면서 한 3년 반 정도는 장학금을 되게 받은 것 같습니다. 국내 가이드랑 이제 국외 여행 가이드 자격증을 땄고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대면 그룹이나 강원랜드에서 인턴십도 했었고 이랜드 계열사에 있는 호텔에 정규직 전환형 인턴을 합격해서 근무를 하던 와중에 다니던 대학교의 교수님에게 이 일을 추천받아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저도 보안검색 요원으로 일하는 게 더 보람차고 되게 뿌듯하겠다는 생각에 이랜드 전환형 인턴을 포기하고 저도 다시 여기 이 회사로 지원하게 되었죠. 보안검색 요원도 서비스직이어서 제가 호텔에서 배운 것처럼 친절하고 되게 좀 기분 덜 상하게 기분 좀 안 상하게 좀 매뉴얼을 전달할 수 있어서 분명 저보다 준비 되게 많이 하시고 되게 많이 안타까우신 분들 되게 많겠죠. 근데 저도 똑같이 취업 준비생처럼 똑같이 다른 취업 전선에 뛰어들려고 준비했었고 그것 때문에 어떤 다른 스펙을 쌓을까 되게 고민했었고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그냥 가만히 놀고 있다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냥 나 할 거 없네 라고 해가지고 그 알바문에 지원해서 합격하는 그런 보안검색 요원은 아니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죠.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었었는데 제 승객분이 되게 화장품을 되게 많이 가져가셔서 화장품이 되게 많이 걸렸는데 이제 그 승객분이 캄보디아 사람인 건 저도 나중에 알았었는데 한국말도 못하시고 영어도 못하셔서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막 손짓 발짓 해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따로 캐리어를 만들어서 위탁으로 수하물로 보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사실을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니까 저도 이제 영어랑 한국말로 적어서 이걸 이제 해당 직원에게 보여달라
보여주고 이렇게 하시면 될 거다 라고 이제 손짓 발짓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제가 썼던 종이 바로 반대편에다가 또 뭐라고 글자를 적어서 주시더라고요. 저도 근데 그 글자를 저도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처음에 받았을 때는. 근데 그 데리고 오신 친구분이 한국말을 잘하셔가지고 제가 물어봤었죠. 그분이 그걸 보시더니 아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편지 써주신 분이 저한테 악수했었거든요. 근데 그 악수할 때 저도 모르게 되게 좀 약간 짜릿하고 좀 되게 많이 보람쳤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2017년 5월 12일 이전 입사자가 아니어서 예, 저도 그 정규직 채용 대상자는 아닌데 제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보안검색요원이 정규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보안검색요원은 승객분들의 이제 안전과 바로 직결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막 고용 안정이 안 돼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보안 실패가 계속될 경우에 큰 사건이 일어나면 그 책임이 어디로 돌릴지가 저는 되게 많이 궁금하거든요. 보안 검색 요원이 정규직이 되면 따라 이제 승객분들도 아, 저 직군이 되게 중요한 직군이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구나를 좀 되게 알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보안 검색 요원이 정규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